여러분 안녕하세요. 17년째 대전에서 SK텔레콤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폰킹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휴대폰을 구입하러 오프라인 매장에 갔을 때 무조건 걸러야 하는 휴대폰 폰팔이 상담유형 7가지를 정리해드릴 건데요. 영상을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뒤이어서 나오는 휴대폰 구입과 관련된 꿀팁을 자동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 휴대폰 살때 무조건 걸러야 하는 폰팔이 상담 유형 7가지. 첫 번째, 휴대폰 보러 오셨어요?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? 두 번째, 휴대폰 보러 오셨어요? 신용카드 사용하세요? 세 번째, 36개월이나 48개월로 할부로 이제 세팅을 하고 휴대폰 판매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고객님, 2년 뒤에 언제든지 휴대폰 교체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세요. 네 번째, 고객님, 지금 사용하시던 폰은 무조건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. 할인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 사용하던 폰은 반납을 꼭 하셔야 돼요. 다섯 번째, 휴대폰을 다 개통하고 이제 판매가 다 끝나고 고객님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기 전에 혹은 상담을 마무리하면서 고객님한테 이제 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사용해야 되는 요금제, 비싼 요금제라든지 뭐 부가 서비스 등 여러 가지를 넣고 그때 얘기하는 판매자. 여섯 번째, 페이백이나 고객 할인, 판매자 할인을 약속을 했는데 그 할인의 시기를 3개월 이상 미루는 유형. 일곱 번째, 이건 정말 악질인데 휴대폰 개통하고 다 해놓고 고객님 몰래 뭐 태블릿이라든지 갤럭시 워치나 이런 거를 개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지들이 중고로 팔고 해지해주는 그런 매장들이 있어요. 빠르게 7가지 유형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바로 알아볼게요. 얼마까지 보고 오셨어요? 라는 상담 있잖아요. 현대에서 비교를 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. 뭐 그러면 S21을 뭐 공시지원금으로 35만 원에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얼마까지 보고 오셨냐고 물어보면 결론은 그 이하로는 어쨌든 할인을 해줄 텐데 뭐 그렇다고 더 훨씬 저렴하게 처음부터 판매자가 뭐더 저렴하게 판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상담을 처음 시작하는데 바로 신용카드부터 얘기를 하는 매장들, 그런 상담원들은 판매자 지원금이나 매장 할인, 프로모션 할인 이런 것보다는 일단 신용카드로, 제휴카드로 할인을 다 걸어놓고 고객의 할부 원금을 낮춘 다음에 본인들은 이제 지원금이나 할인을 많이 해주지 않고 고객이 저렴하게 느끼게끔 하는 상담 중에 하나인데요. 그런 유형도 일단은 걸러야 됩니다. 세 번째, 상담을 36개월이나 48개월로 해놓고 1년이나 2년 뒤에 무조건 오세요. 뭐 그때 기계 반납하시면 저희가 다른 걸로 바꿔드릴게요. 이렇게 판매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았죠? 그게 자세히 보면 그냥 만약에 S22 같은 거를 48개월로 할부로 팔아놓으면 한달 나오는 요금이 당연히 적겠죠. 그러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뭐 정확한 할부 개월수나 금액을 안내를 잘못 받고 구매를 하게 되면 나오는 금액이 적으니까 나쁘진 않죠. 그리고 그 매장에서 겁나 친절한 직원이 1년이나 2년 뒤에 쓰고 뭐 기계가 이상하면 오라고 한다. 그럼 바꿔주겠다. 이렇게 말을 하는 매장들은 사실 그 1년 뒤에, 2년 뒤에 그 매장에 그 직원이나 그 대리점, 그 매장 대표가 과연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. 1년 뒤, 2년 뒤, 내가 나를 상담했던 직원이 없고, 뭐, 다른 직원이 있는데, 내가 핸드폰이 이상해서 갔더니, 아유, 고객님, 그 직원 그만뒀어요. 아유, 말도 안 되죠.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할부가 진짜 할인도 하나도 못 받고, 할부 남아있는 모든 금액을 내가 내야 되는 억울함이 있죠. 그래서 그런 매장도 걸러야 되고요. 네 번째로 제가 고객님의 중고폰을 이제 반납을 강요하는 매장들이라고 했잖아요. 그게 이제 손님들이 사실 진짜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. 내가 아이폰 뭐 10을 쓰고 있는데, 아이폰 X를 쓰고 있는데, 아이폰 13 프로로 이번에 바꿨어요. 그런데 그 매장에서 뭐 조금 할인을 해줬겠죠? 그런데 뭐 보상 판매 할인이라든지 요즘에 뭐 기계 반납을 꼭 하셔야 된다. 그래야지 할인이 들어간다. 이런 식으로 기계 반납을 받는 매장들도 있더라고요. 자세히 생각해보면 고객의 중고폰의 값어치를 고객의 재산인데 엄연히 그거를 매장에서 그냥 은근슬쩍 갖고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 부분도 이제 걸러야 되는 유형입니다. 다섯 번째는 이제 휴대폰을 다 개통하고 상담하고 난 뒤에 고객님, 저희가 몇 가지 좀 안내사항이 있는데 다 아시죠?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고객한테 상담했던 요금제랑 다르게 비싼 요금제를 얘기합니다. 뭐 3개월만 사용하시면 됩니다. 4개월만 사용하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
또 그거에 이제 그치지 않고 뭐 몇 달 부가 서비스가 들어가는데 뭐 한 달 뒤에 해지하세요, 두 달 뒤에 해지하세요, 이런 식으로 나중에 얘기하는 매장들이 있어요. 그러면 내가 고객 입장에서 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많이 행해지는 그런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. 여섯 번째는 고객한테 제공하기로 한 사은품이나 페이백 뭐 할인을 보통은 저희는 이제 한 달 뒤에까지는 제공을 하거든요. 늦어도 5월 달에 판매한 거면 6월 30일까지는 다 적용을 하는데 일부 매장에서 뭐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그거를 적용한다, 제공한다 이런 매장들도 있어요. 근데 제가 그런 것도 좀 걸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하게 되면 매장에서 또 그 원칙이 많이 없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. 6개월 뒤에 뭐 10만원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.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6개월 뒤에 10만원이 정확하게 할인됐는지를 체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. 그리고 10만원 정도는 기계를 구매했을 때 사실 월 할부금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고객님이 분명히 6개월 뒤에 10만원 할인 받기로 했는데 근데 이게 할인이 어떻게 된 거지?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매장 찾아가서 10만원 할인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것도 좀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좀 오래 끌고서 할인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도 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일곱 번째, 저도 이렇게까지 하는 매장이 있다는 걸 보고서 정말 진짜 한숨이 좀 나왔는데 막 가끔 네이버나 이런데 갤럭시 탭 A7 라이트 이런 거 검색해보면 막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뭐 중고로 나오더라고요. 그것도 중고인데 박스도 개봉 안 한 것들이 막 25만원, 30만원씩 나오는데 한번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. 휴대폰을 만약에 A라는 사람이 개통을 하러 갔어요. 근데 요즘에 갤럭시 S22 같은 걸 구매를 하면 갤럭시 탭이라든지 갤럭시 워치4나 이런 걸 같이 동시에 개통을 했을 때 뭐 할인을 좀 많이 해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폰캠의 매장 같은 경우도 갤럭시 S22를 구입하면 갤럭시 워치4를 무료로 증정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이제 개통을 하고 기획값을 저희가 내는 방식인데 근데 이 부분을 고객한테 이제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개통하고 워치4나 태블릿을 개통하는 거죠. 그러면 문자가 분명히 고객님 폰에 갔을 거예요. 근데 그거를 또 삭제를 해요. 삭제를 한 다음에 고객님한테 이제 부가 서비스처럼 고객님 이게 뭐 전산에 보시면 아니면 티월드에 보시면 아마 태블릿이나 탭 회선이 있을 텐데 그게 저희가 이제 휴대폰을 싸게 팔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유지하고 해지하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개통을 한 다음에 고객 거를 막 팔아요. 물론 고객님한테 뭐 큰 피해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정확하게 6개월 뒤에 해지만 그 매장에서 해주면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일단 기분 나쁘잖아요. 내 개인 정보가 사실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고 고객한테 허락도 맞지 않고 뭔가를 개통했다라는 거. 근데 그 생각보다 정말 많아서 폰캠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일곱 번째 그 부분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폰팀이 휴대폰 사러 갔을 때 무조건 걸러야 하는 폰팔이 상담 유형 7가지를 정리해드렸어요. 잘 지켜서 뭐 휴대폰 판매하는 분들이 욕을 먹지 않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. 제 영상이 막 재미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도움이 되셨고 볼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